마인드를 배우는 게 어렵나요? 아니면 스킬을 배우는 게 어렵나요? 사실 마인드가 보이지 않는 거다 보니까 네. 배우는 게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보통 어느 정도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마인드에 대한 교육은? 아,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지식과 경험으로 수익하기 가정이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에서 이제 못 하다가 지금 이제 온라인 과정 4주 과정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거의 한 70%? 70%는 마인드의 중요성을 그럼 한 강조하고 있어요. 3주 정도는, 네네. 그럼 3주 정도 들으면은 내가 이제 뭐 돈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담감이 사라지고 뭔가 아. 네, 그런 사명감이 생기는 건가요? 사실 사람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저는 준비된 자의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준비만 한단 네, 말이에요. 그쵸, 그쵸. 저는 무조건 공지부터 올리기 시작해요. 아, 나 이런 이런 강의 네. 한다고? 네. 그러면은 이제 똥줄이 타는 거죠. 그쵸, 그쵸, 네. 그럼 그쵸. 공지를 올려놓고 돈을 무조건 받게 해요. 만 원이라도. 그럼 비용을 받으면은 밤새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쵸, 그쵸. 그렇게 해서 한 번이라도 그걸 성공 경험을 해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네. 조금 수월하죠. 아, 저는 약간 이제 실행 코치라고 해서 그걸 실행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시작을 이제 도와주는 거구나, 네네, 같이. 시작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어떤 뭐 강의를 뭐 예를 들어 한다고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에버노트 말씀하셨으니까 에버노트를 나도 좀할줄 아니까 강의해야지 하면은 그럼 강의 블로그에 쓰면 되나? 근데 책에서는 나의 고객을 찾아야 된다. 근데 이 고객이라는 게 어떻게 누가 올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고객을 찾죠? 아, 제일 쉬운 방법은 5년 전에 나를 생각하면 돼요. 작가님, 5년 전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혹시 있으세요? 저요? 빨리 유튜브 해라. 아, 빨리 유튜브 해라.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누구나 5년 전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먼저 그 대상을 딱 앞에 앉혀놓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 그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의 고객이 10년 전 저예요. 5년 전에 저. 네. 그러니까 그때 메신저 사업을 시작할 때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얘기를 제가 지금 수강생분들한테 하는 거죠. 아, 그건 딱 맞겠네요, 진짜, 네네. 그게. 야,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쵸.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가 진짜 확 와닿아서 네네, 정말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 셀링 포인트라고 할까요? 네네네. 설득이 잘 되겠네요, 네네, 그게. 맞아요. 아, 그럼 이제 처음 이제 작가님 말씀 듣고 이제 블로그에 대해 일단 질러놨어요. 근데 이제 뭐 사실 돈만원 벌어봐야 커피 사주고 예를 들어 뭐 작가님 처음 했던 것처럼 하면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지치잖아요. 보통 이제 돈이 안 되니까 맞아요. 그냥 뭐 그냥 오늘로 칠게요. 오늘부터 어떤 사람이 작가님 찾아와가지고 저도 작가님처럼 메신저로 살고 싶습니다 했어요. 그럼 작가님은 이 사람이 그래도 뭐 그래도 200만 원? 한 300만 원 정도의 돈을 벌려면은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최소 빠르면 6개월에서 1년? 빠르면 6개월이요? 네. 누구나요? 사람마다 진짜 다 차이가 있는데요. 작가님 같은 경우는 유튜브도 해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30, 40대 좀 젊은 분들이 이게 조금 빨라요.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해보셨거나 이런 조금 교육적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게 확실히 빠르고, 그러니까 아예 컨텐츠가 없고 아예 이게 처음이신 분들은 사실 이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근데 자기가 진짜 노력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얼만큼 여기다 시간을 쏟느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이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책 읽고 글 쓰고 맨날 이 생각만 하니까 이게 빠른 거예요. 이게 생각 회로가 빠른데 또뭐 가정도 있으시고 아이도 있으시고 또뭐 직장 생활도 하시고 하면은 하루에 최소 한 시간은 써야 되는데 그쵸, 그쵸. 하루에 한 시간도 못 쓰는 거죠. 그게 못 쓰시는 분도 있죠. 예, 네,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밀리는 거예요. 다음에. 교육을 해봐도 과제를 꾸준하게, 사실 교육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과제거든요. 근데 교육은 듣고서 할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과제는 안 하는 거예요. 예.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여기다 얼만큼의 시간을 쏘느냐에 따라서 내가 메신저에 성공하느냐, 메신저 사업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렸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수없이 많이 이제 많은 사람들 가르치다 보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정도 하면은 그래도 제대로 따라오시는 분들은 200에 300 정도 수익을 내시더라. 빠르면은 네, 네, 빠른 그러셨어요. 것 같은 네. 거죠. 알겠습니다. 그 작가님 지금 SNS 하시는 게 아까 열몇 가지? 1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가지. 그 어떤 플랫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 저도 다 기억을 못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페이스북,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카톡 채널이나 오픈 채팅방이고요. 뭐, 블로그나 뭐, 여러 가지 지금 기본적으로 시중에 운영되고 있는 SNS 채널을 다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뭐, 거기를 다 다른 컨텐츠를 올리기보다는 하나 영상을 찍으면은
뭐 네이버 TV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올리는 아, 거죠. 그리고 그거를 영상을 따로 이렇게 별도 찍지 않고 준 강의 할 때 그거를 이제 송출해요 유튜브에다가 그걸 또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편집을 못해서 그냥 자르는 것만 해서 짧게 잘라서 이렇게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 제가 듣기로는 카톡방에 지금 있는 사람들 3,000명 네. 이상 그 많은 분들이 특히 메신저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을 알 거고 나도 모으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모을 수 있나요? 아, 사람을 모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 무료 강의, 무료 네. 영상, 네. 무료 소책자 이 세 가지가 가장 좀 제가 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무료 강의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낸다고 하면 사람들이 신청 안 할 수 있는데 네. 무료라고 하면 사람들이 우선 일단 신청하거든요. 근데 무료 강의는 이제 실시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무료 강의를 한 다음에 네. 그 무료 강의 영상을 녹화해서 그 영상 네. 판매를 해요. 만 원에. 그리고 무료 영상 또 이제 인원을 더 많이 모아야겠다. 그럼 무료 강의 했던 영상을 네. 녹화해가지고 무료 영상 드립니다. 네. 아까 못 들으셨죠? 이거 신청하세요. 그래서 이름, 연락처, 이메일을 받죠. 그 다음에 제일 효과가 좋았던 건 무료 소책자예요. 오. 그러니까 제가 이제 3,000명 모으는데 거의 80, 90%는 다 무료 소책자로 모았어요. 아. 뭐 밴드, 카페, 네. 뭐 카톡 채널 네. 다 3,000명 이상씩 사람들이 있는데 네. 다 결국에는 무료 소책자였어요. 예전에 이제 에버노트 무료 소책자. 에버노트 네. 그 강의 PPT를 PDF로 전환한 다음에 네. 한 150페이지 되는데 이거 받고 싶은 분들 신청하세요. 일로 들어오세요. 무료 나눠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눠드린 거죠. 그리고 이 책도 네. 뭐 무료 수책자, 네. 뭐 요약본 신청하세요 해서 네. 이제 드린 거고요. 그럼 수책자라고 하면 이제 그 몇 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그럼 뭐 페이지 수는 내가 정하기 나름인데 네네. 보통 저는 뭐 PPT 같은 경우는 100페이지, 네네. 뭐 PDF 같은 경우에는 뭐 15에서 20장 정도? 그 양이 그래도 상당히 되네요. 그래도. 네네. 그럼 이제 체감적으로 보시기에 무료하고 1만원하고 사실 이제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뭐 그게 그거인 돈일 수 있잖아요. 근데 체감적으로 목에게 효과에서 봤을 때 무료와 1만원은 어떤가요? 그 사람들 반응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수익화를 목적으로 둔다면은 저는 처음에는 무료로 하는 게 맞지만 네. 계속 이게 내가 그거 허들을 못 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내가 무료로만 하다 보면은 네. 내가 돈 받는 게 미안해서 그쵸, 제 그쵸. 주변에서도 계속 무료로만 하시는 분들 네.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네. 내가 그러니까 이거를 차이를 둬야죠. 그러니까 무료도 하지만 무료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일단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우리 이마트에 가면 먹어보고 구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무료를 한 다음에 계속 시식으로만 하면 이 회사가 유지가 안 되겠죠. 결국 메신저 사업도 사업이니까 무료로 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만원을 해서 결제하게 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게 무료로만 듣던 사람들이 100만원짜리 상품 안 사거든요. 만원짜리 상품 구매했던 사람이 100만원짜리 상품 사요. 그러니까 만원 써본 사람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산다고 그쵸, 그쵸. 배우는데 돈을 쓰는 사람들이 네. 고가의 상품도 구매하죠. 근데 무료 강의만 듣는 사람들은 끝까지 무료 강의만 들어요. 근데 우리 고객들은 이 사람들이 사실 아닌 거죠. 작가님이 그러면 이제 많은 교육을 하고 계신데 그 찾아오는 수강생들의 뭐 특징이랄까요? 뭐 나이, 성별 뭐 이런 뭐 특징적인 어떤 손님들이 많이 오시나요? 어떤 분들이? 지금 제가 해보면 거의 이제 30대에서 40대 네. 워킹맘이나 이제 육아하고 계신 지방에 계신 분들이 좀 거의 한 60-70%? 일단은 그 30-40 이제 워킹맘이나 이제 육아 개념 중이신 예, 네. 하신다는 건데 뭐 아이를 키우거나 아이를 키우는 이제 하루 종일 붙어 있었잖아요. 혹은 직장 생활 하면서도 이 메신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직장 생활 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평일엔 배달하고 네. 이제 평일 저녁 시간에 주말 시간에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전적으로 이걸 하게 되면은 네. 수입이 그 없는 상태에서 메신저 사업에 뛰어들다 보면은 불안하니까 초조하니까 사람들 계속 돈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쵸. 그럼 계속 유료 홍보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정보를 처음엔 줘야 되는데 정보를 네. 안 주고 계속 홍보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답답한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사람들 보면 계속 광고만 하는 거예요. 광고만.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근데 신청자가 없어요. 왜 처음에는 계속 나를 인지도가 알려지기까지는 계속 무료나 이렇게 알려주고 무료 코칭이나 무료 강의를 통해서 알려주고 네. 저렴한 걸 해야 되는데 계속 고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100만 원짜리 딱 올려보면은 누가 신청하겠어요? 당연히 신청을 안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뭐 한 달에 필요한 돈이 200만 원, 300만 원이라면은 그 정도의 꾸준하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네.
시간 관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평일 저녁이나 주말 시간에 내가 작게 해서 뭐 50만 원, 100만 원 벌어보는 경험, 그 다음에 또 시간 관리를 통해서 조금 더 내가 인지도가 쌓이면은 이제 직장 수준보다 비슷하거나 뛰어넘게 되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 전적으로 하면 사실 제일 좋고, 그래도 저는 뭐 몇 년 동안은 내가 힘들어도 이제 겸직 이렇게,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물론 싫어하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병행하는 거. 그럼 작가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아 저는 이거 전업하겠습니다. 저는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리죠. 아 진짜요? 네. 말릴 정도예요? 네네. 그러니까 전업으로 사실 시간이 많다고 메신저 사업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시간이 많으면은 시간이 확보가 되면 하겠다. 근데 시간이 없어도 하는 사람은 시간이 많으면 더 잘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건 사실 저는 핑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루에 한 시간은 나를 위해서 메신저 사업에 투자하는 거, 메신저의 시간을 갖는 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조건 전업으로 딱 그만, 제 주위에 그래요. 저 이거 그만두고 이거 전쪽 뛰어들겠어요. 이거 하겠어요 하면은 저는 무조건 말려요. 오히려 말리시는구나. 그럼 이제 그냥 다니면서 일단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사람들이 좀 좋아할 만한 콘텐츠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요? 사실 근래에 이제 서점에 가서 보면은 다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뭐 유튜브, 당장 돈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어떤 수익화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 투자를 할래도 부동산 투자를 할래도 내가 어떤 시드 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 버는 능력?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버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몸값을 높이는 법. 저의 멘토이신 이제 강경 대표님이라 또 계시는데 3P 바인더를 만드신 그분이 저한테 처음에 이제 강의 시작할 때 버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제가 200만 원도 못 벌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월 1000만 원 하기 위해서 계속 배움에 투자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돈 버는 법? 유튜브에도 그렇고 뭐 돈 버는 법이면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욕구, 욕망 이거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는 걸 하면 가장 반응이 뜨겁겠네요. 그렇죠. 작가님도 이제 유튜브 채널 보면은 돈과 관련된 채널이 영상이 아무래도 보면 조회수가 높을 거예요. 다른 것들 보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 어떤 그거와 직결된 내 생계와 직결된 이런 부분들. 사실 뭐 돈을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까요. 그렇죠.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해주고 싶은 말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먼저 여기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저도 처음에 되게 막연했거든요. 내가 무슨 메신저야? 내가 어떻게 메신저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강의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진짜 종이 위에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요.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지라도 내가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은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제일 필요한 게 저는 독서랑 메모. 저는 독서가 없으면은 제 삶이 없고요. 메모가 없으면 제 삶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 꿈에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먼저 책 읽는 거, 그다음에 메모하는 거, 그걸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분명히 메신저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제 책 읽는 것도 이제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어떻게 해요? 아 제가 이제 실용 독서법이라고 해서 책을 쉽게 읽는 거, 그다음에 빠르게 읽는 거,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 50페이지씩 이렇게 책을 접어놓고 딱 이게 목표예요. 하루 50페이지 읽는 거. 그럼 뭐 30분 1시간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독서 안 하고 성공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을 써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서가 반드시 필요해요. 시대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 50페이지 독서 이것부터 꼭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이제 독서 모임을 이제 하시는구나.